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빠빠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그 양동면 요 금왕리라는 현장인데요. 저희가 한 며칠 전에 요 금왕리 토지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한 2, 3일 만에 바로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됐고요. 동일한 단지에 토지가 하나 또 나와서 제가 또 현장을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도로는 5m 폭으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상 도로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하실 때 도로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적상 도로가 찍혔다는 건이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서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쪽으로 가면 주택이 있고요. 요 주변에 한 3채 정도의 주택이 있고, 약간 뭐 주말용 형태로 소형 농가주택이나 소형 주택이나 작은 세컨하우스 개념의 주말 농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2차선 큰 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도로에서 그냥 바로 걸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입지고요. 이 도로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도로 밑에는 600간 우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건축을 해서 정화조를 묻게 되면 정화조에서 정화된 물이 단지 내 간으로 연결돼서 저 밑으로 구거 개울로 흘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전기죠. 전기는 지금 인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토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토목공사가 완비되어 있는 이 토지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고요. 이거는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토목공사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소나무, 수목이 없는 상태고요. 일부 소나무를 솎아 놓은 상태고, 저 안쪽으로 한 3분의 1 지점에는 아직 소나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40%고요. 양평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률은 100%입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전면으로 동쪽으로 바라보는 경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소나무가 있어서 전면 시야가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소나무만 솎으면 동쪽으로 바라보는 경관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이 조금 흐린데 가까운 거리에 2차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내로 가면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속도로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동양평 인터체인지에서 광주까지 가시는 데는 거의 뭐한 30분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 1시간 정도, 서울, 강동 기준, 뭐 송파나 이런 데도 뭐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목이 완벽하게 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우수관도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총 면적이 280평입니다. 280평이고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250평입니다.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내가 가용하는 면적이고요. 여기는 지금 단지이기 때문에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도로 지분을 가지고 계셔야 추후에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지목상 도로가 찍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 도로 지분을 다한 평이라도, 아니 1제곱미터라도 보유하고 계신 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은 뭐 특별하게 문제시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허가도 다 나고요. 이미 지적상 도로로 다 찍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매매가 평당 50입니다. 1억 4천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면 금학리고요. 토지 면적, 전용 면적 250평에 도로 지분 30평, 용도 구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별 정화조와 지하수를 인입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대부분 이제 좀 비용적인 문인데요. 저희가 거래하는 곳에 의뢰를 하면 지하수 대공인 경우에는 한 700 정도가 들어가고요. 정화조는 한 42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100 정도 보시면 되고, 전기는 계량기 개설하는데 한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설계비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답사 후에 뭐 마음에 드시면 그런 절차라든지 그 과정은 저 진서빠빠가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50이고요. 매매가 1억 4천입니다. 2차선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고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 인터체인지까지 근거리에 입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서빠빠였습니다.